프라임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2024년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십 개씩 쏟아지는 밸류업 수혜주 정보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종목이 진짜 수혜주인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으로 프라임클럽 CP 네 분을 수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우리는 어떠한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빠르게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재기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요즘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큰데 도대체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렸습니다. 네, 엄선을 좀 했고요.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뚝딱 네. Again by Korea라는 네. 이름으로 사실 앞에 더 있습니다. 네. 커져라 뚝딱 Again by Korea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앞으로 한 두 종목씩 저희 이제 CP분들이 두 종목씩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과 어떤 투자 포인트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알찬 정보 기대되는데요.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프라임 가족이 되고 싶다, 프라임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KB증권의 프라임 클럽이라는 네. 이제 투자 정보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이 서비스 컨텐츠 중에서는 좀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 키선제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방송은 그 부분은 저희 유료로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8시에 모닝 전략이라고 해서요.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녹음을 통해서 그리고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전략. 네. 그 부분도 아쉽게도 네, 저희 프라임클럽 유료 가족분들이 되신 분들만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영상은 저희가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저희 이제 또 유료 컨텐츠나 저희 직원분들의 또 다양한 컨텐츠를 또 보시고 싶은 분들은 프라임클럽 유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 1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만 원이요? 네, 한 달에 만 원입니다. 한 달에 밥 한 번 안 먹으면 되네요? 밥 한 번이기가 그거보다 더 저렴한데요? 네, 그렇죠. 뭐 저희 편의점에 도시락은 그 정도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편의점에 도시락 한 끼 드시고 네. 나머지는 뭐 저희 프라임클럽 구독료로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혹시라도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면 네. 뭐 저희 프라임클럽 소개라든지 가입 뭐 이런 링크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라임 센터에 1566005 저희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와 바로 또 유선으로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라임클럽 가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566-0055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밸류업,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요. 민재기 팀장님의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별을 했다기보다는 네. 저희 이제 네. 프라임클럽 콘텐츠를 만드는 저희 CP분들이 네. 먼저 선택을 하셨고 저는 이제 가장 나중에 남은 종목을 네. 제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네. 저희가 뭐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이 종목들은 다 소개를 할 건데 누가 할 거냐 이 선택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 하나 네, 이렇게 나 삼성전자가 네. 혼자 버려져 있더라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 서로 하겠다라고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달려들어서 아마 가위바위보 해서 삼성전자 누가 할 거냐라고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저한테는 영광이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남겨져 있었고, 삼성전자의 그러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쪽은 메모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DRAM과 NAND 같은 메모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메모리라는 것은 전체의 반도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반도체 전체의 시장 규모는 뭐 90년도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영역인 메모리를 보시면 왠지 빨간색 영역이 뭐 잘한다고 열심히 뭐 하고 있고 세계 1위 뭐 하지만 뭔가 고만고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메모리가 비메모리 대비해서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또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는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아주 좋았다가 뭔가 좀 경기가 안 좋거나 우리가 소비가 좀 줄어들고 IT 제품이 잘 안 팔리면 또 적자도 났다가 BEP까지도 하락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밑에 써놓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에 있는 비메모리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저평가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들어야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반도체의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이거는 주가가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검은색이고 노란색은 영업이익인데요. 지금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과거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얼마를 벌 것인지에 대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전망치를 노란색 실선으로 제가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이 있어요. 보면 주가가 실적보다는 뭔가 좀 선행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오를 때도 먼저 좀 오르고 빠질 때 한번 볼까요? 2018년도 정도 한번 보면 주가는 2017년도 말부터 벌써 꺾이기 시작했는데 실적은 지금 보시면 위에서 유지가 되다가 그죠? 거의 19년도 다 돼서부터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꺾였죠. 근데 그 부분이 이번만 아니라 지난번만 아니라 과거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지금 2021년도도 보면 주가가 먼저 꺾이고 실적이 그리고 2023년도 작년도 초반에도 주가가 먼저 올라오고 거의 3월달, 4월달부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거든요. 약간 이런 성격들은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투자할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성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보면 아, 삼성전자가 뭐가 좀 좋아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높은 고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예, 설비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들 막 있잖아요. 팹이 있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본력이 안 되면 반도체는 뛰어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높게 나오는 산업이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제조 시간입니다. 반도체 하나 만들어내는데 칩 하나 만드는데 최소 3개월 정도 공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나 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경기가 좋으면 돌리면 좋은데 공장은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을 좀 스톱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공장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속 돌리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기하고 조금 벗어나 있는 쪽을 삼성전자가 영역을 키워야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 원가를 좀 절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통제. 어, 그렇죠. 저희 회사가 만약 힘들어지면 저희 비용부터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도체는 뭔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게 있냐? 반도체를 웨이퍼에서 최대한 작은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면 됩니다. 그 반도체 웨이퍼 안에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단점이 있죠. 10개에다가 100개, 1000개 해놓으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 돌고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게 한 번씩 공급강 이슈가 나오는 게 회사가 힘들어서 미세 공정을 하니까 공급이 확 튀어버리고 수요보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쪽은 사이클이 돌고 도는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러한 업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의 이제 메이저 반도체 회사 중에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부진한 회사는 인텔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속상한 네.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길을 잃었다라는 평가가 너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리셔플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셔플링이 뭔가 찾아보니까 개편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금 낯선 네. 용어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개편을 해야 되냐? 아, 이거 핵심 그룹에 컨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해체되기도 했었는데 네. 중심을 잡아줄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좀 올리려면 밸류업,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그죠? 뭐 서프라이즈한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네. 지금 한숨을 쉬시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HBM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결국에는 누군가 같이 가야지 좀 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 같고 하반기 내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좋겠습니다. 네 희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해야 뭔가 좀 근본적인 리셔플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메모리는 너무 변동이 심하잖아요. 시황에 따라서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파운드리가 좀 안정적인 고객사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MD를 좀 탄탄한 고객사를 네.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3나노 파운드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 삼성전자의 이런 변동성을 좀 줄이고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을 디스카운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의 그래프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 애플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의 매출, 그 다음에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매출, 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또 메모리인데요. 아, 요거는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타가 좀 났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크게 지금 뭔가 달라지게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근의 수급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삼성전자는요, 수급적으로 딱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야지 주가가 오르고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사시면 주가는 안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줄에 가운데 보시면 네. 외국인들의 최근의 포지션이 어떻죠? 팔고 있습니다. 네, 빨간색 그래프가 네.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네. 5월 24일 날 로이터에서 엔비디아의 퀄 통과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들어와서는 요 매도가 조금 멈추기를 네,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삼성전자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만 원대 초반대는 이동평균선이 한 200일선 이동평균선까지 네. 지금 주가는 빠져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으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춰야지 1달락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웬만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200일선까지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서는 보통은 저점을 잡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오른쪽 하단부의 개인 투자분들은 열심히 사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좀 담으시네요. 네, 최근에 네. 주가 좀 빠지니까 여기서 담으셨는데 네.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개인 투자분들이 살 때 삼성전자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고 개인 투자분들이 수급이 이렇게 쫙 빠질 때 주가가 7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이렇게 툭 튀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사신 물량이 조금 답답하고 지겨워서 물량이 조금 이렇게 반납을 할 때 오히려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시세는 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펀더멘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밸류에이션은 편안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지금 PBR 1.4배 밑으로 이제 다시 떨어졌어요. 1.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또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우리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조금 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단타로 단기 매매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좀 긴 호흡에서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을 잘 풀어간다는 전제하에 밸류션 하단부에서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구간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삼성전자 확인해봤습니다. 밸류업이 가능한 이 다양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 삼성전자 꼭 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두 가지를 선택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좀 다른 섹터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는 LG전자. 아, 요즘 핫하죠. 네,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네, 그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LG전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LG전자 사실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큰 어떤 그 관심도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전 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굵기 하면서 조금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전장이 좀 숫자가 막 확 이렇게 뭔가 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PBR 같은 경우도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 낮은 밸류를 받고 있고, PBR로 보면은 지금 한 배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왔네 라고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 북밸류는 상당히 좀 낮은 레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식을 볼 때 그런 걸 좀 주목하는데, 일단 밸류가 낮고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그래도 지금 내가 좀 담아보기 가장 좀 좋은, 접근하기 좋은 주식으로 보는데, 지금 LG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낮고 모멘텀은 어쨌든 그 없던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성형 AI를 구현할 핵심 플랫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 1조 원 최초로 상회하면서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표께서 이제 인터뷰한 것도 보면은 올해 전체의 이익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AI 냉각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부각이 되었는데, 일단 그 AI 지금 데이터 센터의 화두는 자 높은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좀 낮아야 된다.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일단 그 냉각 시스템의 경쟁력은 전력 효율 지수, 냉난방 성능 계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은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예,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네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결국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이것의 운영 비용이 절감이 돼야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운용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가 그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 2011년도에 그 LSM트론 쪽을 인수를 하면서 이 공조라든지 냉각 시스템에 13년간 연구 개발을 지속을 해서 이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좀 발달을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현재 그 냉각 시스템은 높은 전력 효율과 낮은 유지 비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좀 수주를 좀 받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가전이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더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는데, 이 지금 B2B로 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글로벌에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고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LG전자의 주가의 키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얼마나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수주를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뭐 밸류업이라고 하시면 보통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 하냐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금 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얼마나 좀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각이 되느냐, 그게 아마 주가의 좀 키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을 앉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엄청 반응하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데이터 센터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에서 좀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LG전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금융지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는 밸류업에 신성장을 더하다, 그게 저의 포인트였는데,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이 3월에 부각이 되면서부터 거의 금융 쪽에서의 거의 대장주 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유가 있죠. 대장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밸류업의 배당을 조금 더 더하다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일단은 그 하반기에 자사도 추가 매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정말 그 찐 밸류업의 좀 진심인 점을 좀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충당금이 개선되면서 좀 이 실적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증권 자회사 쪽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전체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또 그 북밸류가 올해 이제 또 돈을 벌 거니까 또 이제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일단 북밸류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0.44배 정도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0.41배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 회사는 좀 더 싸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KB나 이 상위 3개 그 은행사 중에서 가장 배당의 매력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자사주에 대한 추가 매입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연간 DPS가 3,6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또 추가로 5.9% 증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KB, 신한 이렇게 은행들 다 너무 좋은데 왜 하나금융지주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 회사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KB나 신한이 분기별 균등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나는 전과 동일하게 결산 배당을 좀 하겠다 하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이어가는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DPS 기준으로 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그 밸류업에 어떤 이제 포커스를 맞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지금 약간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다시 좀 외국인들이 주목을 할 때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포인트 하나랑 결국에는 이제 은행주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배당을 좀 노리는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마리 토끼를 조금 요 종목으로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아 과장님과는 LG전자는 성장에 대한 매력,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에 대한 매력, 이렇게 다른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수혜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픽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조금 싸다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실제 삼성물산과 현대차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물산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하면 여러분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아니, 삼성 계열사의 우두머리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재용 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이재용 회장님을 우리가 왜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삼성 계열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삼성물산의 지분 18%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물산을 지배함으로써 삼성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야 이재용 회장님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1.8% 정도밖에 되게 조금 안, 갖고 계시네요. 안 가지고 네.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어렵죠. 상당히 1.8%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어디냐면 사실은 삼성생명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거의 뭐 5% 가까이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바로 이 삼성물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무슨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워낙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삼성물산이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면 얼마 정도? 거의 뭐 48조 가까이 됩니다. 뭐지? 가지고 있는 게 48조인데 얘들의 시가총액은 24조. 거의 어떻게 보면 더블의 가치를 얘들이 지금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예 모르겠다 니나 노 하면서 배 두드리고 있어도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은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좀 뜯어보면 삼성물산이 돈을 번다 안 번다 본다. 실제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다 8,300억 정도를 벌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올해 건설과 바이오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냅니다. 야 건설이 뭐야? 레미안 아시죠? 여러분들 삼성 하면 레미안이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공정가치입니다. 거의 뭐 47조 7천이다라는 거 제가 48조 정도를 얘기해드렸는데 그만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성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수소나 태양광, SMR 같은 이런 성장 동력까지 계속해서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성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도 지금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 올까 충분하지 않을까. 실제 분기당 거의 뭐 8천억 가까이를 벌거든요. 이 말은 그냥 곱하기 단순하게 84 32 3조 2천이네. 지금의 시가총액에 싼데? 완전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주가는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업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실제 이것을 물론 지분을 막 매각해버리거나 이런 것은 삼성 계열사로서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강제력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워낙 골리앗 같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 밸류업 하자라고 하면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거 절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배당 얼마 하겠고요. 자 이제 매년 자사주 얼마 소각할 거고 매년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그럼 삼성 물산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가 하락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태가 아주 좋고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드렸던 것처럼 PER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8.1배 정도, PBR 같은 경우는 0.7배로 와우! 밸류에이션을 보는 이런 분들은 와우! 이 정도면 나이스한 이런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야, 성장성은 어떻게 된다?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까지 바로 이 신성장 동력 수소, 태양광, SMR 같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어서 성장 가치주로 아마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성장 가치주로의 변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맞으시죠? 네, 현대차 혹시 현대차 많이 몰아보셨나요? 현대차요? 아, 저 운전을 못합니다. 아,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많이 타봤죠. 아, 네. 기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아직 우리 현대차 아직 부족합니다. 운전을 네.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빨리 개발해 주십시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현대차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1분기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비수기. 사실은 많이 사지 않고 사실은 열 말로 갈수록 좀 이게 성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실적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와우!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1분기 비수기와 국내 공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수출부터 시작해서 정말 견고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2분기로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물량 효과도 나타날 거고 우호적인 이런 환율 효과,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주식시장 마음이 아프지만 현대차는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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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하반기에도 믹스 개선과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에 이제는 완전히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사실은 전 세계에 이런 자동차 브랜드들의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5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고 올라갔다는 건 자체가 와우 지각 변동이 정말 힘든 건데 이거를 그 어려운 걸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해내고 있지 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확대가 될 것 같다. 실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아직은 덜 되고 있습니다. 아, 야, 이것만 좀 되면 충분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작았는데, 야,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야, 인도 법인, 인도 시장에 뭐, 우리 IPO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도 사실 돈 많아. 근데, 야, 추가적으로 우리 IPO 해서 돈을 좀 더 막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좀 더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것도 아마도 주주 환원 정책에 아마 자금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동차 업계에서 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짜있는 데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의 이런 트리오가 너무나 잘 움직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최근에 잘 나갔었던 것은 뭐였냐면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오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025년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에
저가 전기차.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좀 너무 비싸다. 야, 보조금 없이 어떻게 이런 차를 사?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인데, 저가형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언제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밸류에이션보다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기차 증설 사이트의 사이클을 기점으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현대차로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 주주 환원이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이전부터 조금씩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사들, 자 벤츠나 뭐 GM 그리고 BMW 같은 이런 회사, 포드 이런 보다는 아직은 약해. 다른 데보다는 아직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나 이런 게 조금은 부족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 올라와주면 이것도 주가의 이런 트리거, 바로 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업체와 중국 업체에 어떻게 보면 PBR, ROE의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현대차의 적정 PER이 한 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주가가 38만, 뭐 39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업사이드가 거의 40%가 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요타와 이런 혼다의 이런 밸류에이션, 실제 일본차의 토요타, 혼다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 와! 야, 자동차가 10배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전기차 시대의 이런 모습으로 진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뭐 지금도 사실은 총 주주 환원율이 30에서 38, 33 정도의 지속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 자사주 소각, 뭐 일조원 수준의 이런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예상하고 배당 성향이 한 25% 정도를 합산하면 총 주식 주주 환원율은 31에서 3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이런 브랜드들의 이런 주주 환원율이 실제 100%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밸류업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뭐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런 DPS 뭐 배당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정도를 예상하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4.5%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삼성물산과 현대차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실적과 함께 현대차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떠한 종목을 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모비스하고 GS. 현대모비스. 그럼 현대모비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네. 하시죠. 현대모비스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네. 강남에 땅이 있어요. 강남에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잘 받고 있어서 수익이 네. 좋아요. 근데, 주가는... 근데 여기서 이게 밸류업이지 않습니까? 밸류업은 저평가됐는데 돈은 잘 버는 회사죠. 모비스가 그렇습니다. 이게 AS 부분이라고 있어요. 네. 저희 차 타고 다니다가 부품 같은 거 어디 하나 고장나고 하면 저희 블루엔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 교체하죠. 정품으로. 네. 그 정품의 부품을 대주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죠. 거기에서 수익성이 원래 좋아요. 그래서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하나 골치 아픈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전동화 사업이라고. 이게 전기차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 농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몰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되게 땅값이 싸. 네.
그러면은 땅값이 오를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거를 현대 모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래서 그 농지인데 거기서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동화 사업 손익 개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024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0.2%예요. 근데 2025년도 가면 1.1%로 올라가죠. 근데 1.1%가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주가라는 거는 모멘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드디어 회복이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싸요.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PBR 0.5, 0.4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저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가 지금 그 농지를 팔아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지금 하도 안 팔리니까 500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금매가 나온 거예요? 금매죠. 네. 근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난다. 네. 그러면은 사야죠. 네, 그게 이 회사의 하나의 전동화 부분에서의 메리트다.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은 원래 그런 겁니다. PBR이라고 해서 PBR과 ROE의 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을 찾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PBR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짜리 땅이 지금 0.5에 거래된다. PBR이 1 이하에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블루엔즈 가서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잘 보게 되시면은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완전히 전자 모델이죠, 완전히.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 딱 보면은 저희 그 일단 전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 뭐 전기차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BSA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팩을 이렇게 좀 조립을 하고 거기에서 부품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에서. 교체하려면 굉장히 고마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AS 부품 성장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강남에 땅이 있는 것처럼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이 ROE라는 게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한 8.7%, 8.4%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받쳐주는 수익성 플러스 아까 앞에서 봤었던 낮은 PBR 이게 조합이 돼서 이 회사가 밸류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이렇게 펼칠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가 완성차 업체보다 배당 성향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환원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모비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이 이제 2024년도 56조에서 2026년도 62조까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2조 6천억대에서 3조 5천억까지 늘어나는데 형님인 현대차는 배당을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SP라고 2024년도에 주당 주는 배당액을 나타냈는데 5,500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원래 완성차 업체 형님들이 주는 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해서 배당 수익률 보시면 한 3%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말 그대로 주가 대비 배당 얼마 주느냐. 3%대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 밑에 보면 주주 환원율이 한 20%대 정도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주주 환원율이 뭐냐면 배당 수익 플러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가치와 더해서 현재 주가 대비 얼마나 주주들한테 환원을 할 것이냐. 그게 한 20%대거든요. 은행 이자 가면 20% 안 주거든요. 아, 예. 5% 줘도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 예. 거죠. 그래서 요 회사는 이러한 기업 자체 현대라는 그룹이 원래 그 정부에 조금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친화적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 환연율로 계산하면 연 한 20% 정도 되는 회사. 그래서 PBR 저평가, ROE 이익 그리고 배당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주가 상승이라는 거는 이 낮은 PBR 저평가되어 있는데 높은 ROE 이익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종목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후보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저평가되어 있는데 수익성은 괜찮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GS를 꼽으셨는데 GS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GS는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을 그냥 잘하게 내비두지 꼭 못할 것 같아.
근데 항상 좀 잘하긴 해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못하냐고 평가를 하냐면은 5등 하는 애가 4등하고 3등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긴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얘는 5등 했다, 7등 했다, 6등 했다. 그래서 5등에서 4등으로는 가지는 못해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현재 주가가 5등 정도 하는 가치인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식 다 너는 10등 정도 가격이 맞겠다 해서 지금 10등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모멘텀과 맞아떨어지면 이런 과도한 디스플레이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5등까지의 가치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죠. 이제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이긴 할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저기 사람들의 인식에 5등 하는 애인데 2등까지도 한번 해보지 그런 인식이 왜 안 되냐면은 네. 정유 때문에 그래. 아... 저희 정유 회사 하면은 벌써 딱 이게 무거운 주식. 네. 야, 유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거잖아요. 요새 보면은 중동 사태도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투기적 수요가 유가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네. 정유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어... 근데 저희가 아까 봤듯이 이 종목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요. 예, 10등은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5등까지 올라갈 일만 이제 나왔어요. 비록 3등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방어주 성격이 되게 강한 쪽으로 갔어요. 이 다양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10등 밖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회사는 GS 에너지, GS EPS 등등등등 회사를 해서 에너지 사업하고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GS 에너지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GX 칼텍스거든요. 아. GX 칼텍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기름 넣을 때요. 기름 넣을 때죠. 그렇죠. 이게 지분법이라는 걸 인식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지분법은 그 순이익만 갖다 쓰는 거야. 지분에 따라서. 얘가 5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GS 칼텍스가 1000억의 이익을 내면은 500억만 GS에 가서 순이익으로 붙는 거죠. 이제 그 옆에서 보시다시피 GX 칼텍스의 지분법 50% 인식을 하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거. 단위는 10억 단위죠.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 인식 속에 쟤는 못 가는 애. 그렇게 됐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밖에도 GS 에너지, GS 리테일, GS EPS, GS 글로벌 등등등등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은 탄탄해요. 예. 네. 그걸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딱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종합을 해보면 이런 안전적인 이익 체력 대비 주가가 낮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ROE, 이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이 안 났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GS가 움직일 여건은 사실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네, 불안하잖아요. 불안불안할 네. 때 하나의 방어주로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요량은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밸류업 기업 1순위라는 게 뭐냐면 아까 봤듯이 PBR이 지금 0.3이거든요. 이게 현대모비스보다 더하죠. 0.3배예요? 네. 지금 당장 청산을 해도 네. 자기 가치가 원래 1인데 네. 예, 0.3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ROE라고 해가지고 ROE가 한 10%대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네. 탄탄해서. 수익은 계속 꾸준한데 금매물 중에 금매물이 나왔죠. 1억짜리 네. 1억짜리 상가가 지금 3천만 원의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ROE 10%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임대 수익을 받을 거잖아요. 그 연이자가 1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을 받아줘야 되는데 암만 네. 못해도 암만 못해도 원래 시세대로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세보다도 못 받아서 지금 70% 할인된 가격이 있죠. 너무 싼 거죠. 예, 너무 낮은 주가는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GS 그리고 마지막 그 투자 포인트 3가 이제 제가 이제 주주 환원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익이 나는 한 배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제 그 유가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나오면 배당은 지금 꾸준히 주고 있어요. 한 5에서 6%대.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 모습은 방어주 성격으로 주가 하락은 제한은 되겠지만 아까 전에 시장에서 인식하는 거 쟤는 5등까지는 할 수 있지만 4등, 3등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게 인식에 깔려 있어서 주가 상승도 좀 제한적인 거대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다만 굉장히 PBR 0.3배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성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대, 모비스, GS 포인트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말씀 주신 차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잘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 방송 자체가 하반기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삼는데 정말 대들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투자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주요 투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방송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밸류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어떠한 이 한 가지 핵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프라임클럽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언제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은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